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순신 장군 어록 열한 가지. 어떤 어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. 채널 채널 고장. 고장. 첫 번째,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. 나는 몰락한 역적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. 두 번째,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. 나는 첫 시험에서 탈락하고 32에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. 세 번째,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. 나는 14년 동안 변방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에서 돌아왔다. 네 번째,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.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. 다섯 번째,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. 나는 평생 동안 고질병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았다. 여섯 번째,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.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다. 일곱 번째,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.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. 여덟 번째,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하지 마라.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. 아홉 번째,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. 나는 빈손으로 돌아와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. 열 번째,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. 나는 20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섰다. 열한 번째,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.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.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한없이 제가 약하게 느껴져요.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구독, 좋아요, 좋아요, 알람 알람 꼭꼭 잊지 잊지 마세요.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